가평군 자라섬 하면 가을철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가족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가평군 자라섬은 북한강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공연들로 수도권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크기는 인근 남이섬의 1.4배인 65만 7,900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이곳에 있는 오토 캠핑장과 함께 빠르면 올 7월 중에 문을 열게 되는 야외 물놀이장과 수상 클럽하우스의 등장으로 이 지역 대표적인 가족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야외 물놀이장은 약 4,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성인과 청소년 그리고 유아용 풀장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자라섬이 수도권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서는 이미 유명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체류만 할수 있는 거지 별도의 놀이 공간이 이화원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그 체험과 레저 공간을 또 바로 그 옆에는 연면적 95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에는 수상 클럽하우스와 카누, 카약 등의 물놀이를 위한 정박시설, 그러니까 마리나 시설도 함께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